지금 호랑이 패가 들어오면 딱인데. 그나저나 영남 지방에서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해 난리가 났다죠. 호랑이 패가 필요하시구만. 그보다 하늘에서 심상치 않은 용의 기운이 느껴진다 떠들어대는 풍문이 더 문제입니다. 용의 패가 필요하시구만. 아치! 어느 패를 내어도 난 망했다. 뭐합니까? 패를 놓지 않고. 투전하는 사람 어디 갔나? 그것이 승패가 워낙 쫄깃한 탓에 제 가슴이 뭉근뭉근하지 뭡니까? 실은 자칫 패를 잘못 놓았다간 두 분이서 저를 아주 그냥 좌근좌근 씹어 드실 듯해서 말이죠. 가슴이 뭉근뭉근 좌근좌근 씹어먹는다니. 정상국, 그리 재미나는가? 송구하옵니다. 어서 패를 내게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아이고, 머니나. 손에 땀이 나서 그만 투정이 나가버렸네? 이번 판은 나가리판이니 엎어버리고 다시 하시죠. 그럴 순 없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우된 도리로 양보하시지요. 누님된 도리로 양보하시지요. 여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아우님께 양보하며 살았는걸요. 마마가 되신 이후로 가문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신 걸 잊으셨습니까? 어버 키운 보답이 고작 이겁니까? 그건 모르겠고 누님을 모시고 산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싸우지들 마시고. 이까 패보다는 피가 훨씬 진한 것을. 옛날부터 놀이만 하면 아우님과 항시 이리 으르렁댔죠. 둘 다 승부욕이 남다른 탓에. 그랬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누님 앞에서 저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제가 양보하죠. 아우님이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누님이 먼저 취하십시오. 아우님이. 누님이. 아이고, 두 분도 참.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하며 양보하실 때든 이렇게 그냥 화끈한 것이. 누가 남매 아니랄까 봐 두 분이 아주 떡 닮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우애를 위해서 이번 판은 제가 이긴 걸로? 무슨 소리! 집에 가고 싶다.